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충주시 대소원면 매연리이고요. 이 도로를 통해 이곳에 온 것인데 전방 1km 지점에 2차로가 있고요. 2차로에서 좌회전으로 10여분을 주행하면 수주팔봉이 나오고 우회전으로 25분을 주행하면 충주도심에 닿습니다. 이 앞에 보이는 콘크리트 시설물은 작은 또랑이고요. 또랑 건너로 보이는 살짝 비탈진 밭이 오늘이 소개물건인데요. 나무가 우거진 임야 밑으로 밭처럼 보이는 부분은 매매면적에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 밭의 용도지역은 안폐율 20%의 생산관리지역이고요. 지목 전에 면적은 1431평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작은 다리를 통해 차로와 연결이 되고 있네요. 왼쪽에 보이는 과수원은 매매 대상이 아니고 작은 또랑을 경계로 하여 오른쪽의 밭이 매매 대상인 거고요. 이 밭에도 2년 전까지 사과나무가 심겨져 있었는데 과수 화상병으로 다 베어서 지금은 밭으로 사용 중인 겁니다. 이 마을은 10가구가 채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고요. 특별한 오염시설은 없네요. 저는 이 토지의 컨셉을 귀촌 귀농용지로 잡았는데요. 솔직 뭐 특별한 컨셉을 잡을 게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에 농가주택 겸 전원주택 한 채 짓거나 농막 설치하고 소소한 영농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살짝 아쉬운 건 제가 지금 토지를 서에서 동으로 바라보는 중인데 토지의 향이 서향 또는 북서향이 적합하겠네요. 암튼 제가 썸네일에 이 시골밭을 웬만하면 원하는 금액에 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주인분께서 원하시는 평당 가격은 13만원으로 그러면 매매금액이 1억 8,600만원이 되는데요. 주인분께서 이 밭을 무지하게 팔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분께서 얼토당토 아는 금액의 제시만 아니라면 제가 가지끈 아주 가지끈 조율을 하겠다는 거 약속드립니다. 이제 다음 영상으로 저 위쪽 동쪽에서 서쪽으로 내려다보는 영상을 보여드릴 건데요. 멘트 없이 보여드리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아주 한적한 시골 동네에 있는 귀촌 귀농용 농지입니다. 충주시 대소원면 매연리 220-220-2 두 필지이고요. 포장도로에 접한 부정형 약경사지형의 생산관리 지역이네요. 지목 전해 면적은 1431평입니다. 도심까지 주행 25분 거리로 생활권은 다소 불편할 수 있겠지만 전원주택 짓고 작은 영농하시기에 무리는 없을 듯하네요. 평당가 13만원을 원하지만 웬만한 가격이면 하신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